네, 어제 오늘 관심을 모았던 두 가지 빅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먼저 어제는 중국의 3분기 GDP 성장률이 발표가 됐고, 또 미국에서는 비트코인 선물 ETF가 처음으로 거래를 시작하게 됩니다. 두 현안 모두 우리 증시 입장에서는 중요한 만큼 오늘은 이 내용에 대한 자세한 진단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어제 이 시간을 통해서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발표될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이 어떻게 나올 것인가, 이 부분을 좀 주목을 해봐야 한다고 조언을 해드렸었는데, 오늘 나스닥 지수가 오르지 않았습니까? 네, 극단적 비가 안 나면서 좀 이렇게 탈피하니까 네. 약간 좀 여유가 있어서 제가 전 앵커한테 질문부터 하고 예. 이렇게 가겠습니다. 지난주에 워낙 이렇게 암울했기 때문에 사실 오늘 그 미국에서 상위 10%가 주식의 89%를 갖고 있다 아, 이런 얘기 하지 네.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강남의 집값을 잡겠다 해서 부동산 대책 발언에 들어간 사람들이 한 10명 중에 7명이 강남 지역에 그 산다면 강남의 집값을 그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는 그 효과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겠죠. 없겠죠? 네. 마찬가지로 미국의 월가에서 이렇게 보면 상위 10%의 사람들이 89% 갖고 있으니까 네. 대체로 다 그런 건 아닙니다는 아무래도 기업인이라든가 미국의 기득권층, 미국의 지난번에도 도덕적 해이 문제 때문에 연준에서 문제가 연준에서도 그랬죠. 있었죠. 이러한 그 기득권층들이 주식을 전부 갖고 있다면 앞으로 주가를 예측할 때 주가가 떨어지겠느냐 안 떨어지겠느냐 이게 이제 회대가 됐었거든요. 네. 그 마찬가지 시각에서 전 앵커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될 경우엔 좀 떨어지지 않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방송 전에도 새벽에 이게 나와서 우리 그 막내라 그러죠. 강수민 강수민 캐스터가 아주 캐스터요? 그 똘똘하게 잘하고 있는데요. 네. 같은 질문을 제가 했는데요. 역시 똑같은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사실 이 질문을 그왜 이렇게 우리 전 앵커께 뭐 여쭤보냐면 조금 좀 숨통이 터집사 하는 이런 말씀으로 시청자 여러분한테 양해를 구하고 드린다 이렇게 보셨습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주가가 그 많이 지난주에 떨어졌을 때 네. 주가가 그 속절없이 떨어진다, 종립해 볼수 없었던 그런 측면에서 좀 벗어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하는데요. 사실 어제 중국의 그 3분기 성장률이 발표됐습니다. 중국의 성장률이 발표되는 나중에 그 자세하게 이렇게 해설해 드리겠습니다는 성장률이 그 예상치 대비해서 좀 낮게 나옴에 따라서 또 어제 같은 경우에는 모든 방송에서 중국의 그 성장률 가지고 극단적 비관론이 그 많이 나왔던 사이거든요. 근데 정작 그 증시적인 측면에서는 상하이 지수가 지난 주말 대비 4포인트, 4%가 아니라 4포인트. 지금 우리 전 앵커도 어제 우리 증시와 관련해서 보합세를 유지했다 하는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는 우리 코스피 지수도 8포인트에 이렇게 하락에 그쳤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증시적인 측면에서는 어제 그 3분기 성장률이 굉장히 이렇게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데 대해서 전문가들이 증시는 잘 버텼다 이렇게 보셨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미국 증시도 역시 3대 지수가 혼조세를 보였지만 다우지수가 0.1% 하락에 이렇게 그 근친 데여서 나스닥이라든가 S&P가 굉장히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미국 증시도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그 지난주에는 다우지수에 편입돼 있는 소위 비코로나 업종들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사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산업 생산이라든가 이런 게 당초 예상보다 좀 부진하게 남에 따라서 차익 매물에 실현돼서 다우지수가 0.1% 하락에 그쳤습니다는 상당히 그렇게 의미를 이것이 하락하다 뭐 이렇게 해서 의미를 두기에는 좀 어렵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반면에 이번 주에는 빅테크 기업들의 그 실적이 발표되다 보니까 어제 다우지수 편입제에서 코로나 업종에 해당되는 빅테크 업종의 기업들의 실적이 주목하실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오늘 그 나스닥 지수가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역시 그 빅테크 업종에서 왜 이렇게 관심이 되냐면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 최근에 공급망 부족 여기에 따라서 각종 유가라든가 이런 측면에 기업 입장에서 생산 코스트가 많이 증가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거를 이번에 빅테크 기업의 3분기 실적에서 어떻게 나오느냐? 어떻게 나오느냐,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관심이 될 거로 이렇게 봤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소비자에게 전가시킨다면 주가는 안 좋을 겁니다. 그런데 소비자에게 전가시키지 않고 공급 비용 상승을 빅테크 기업들이 생산성 증대로 수용할 경우에는 이 증시에서는 호재일 겁니다.
그래서 공급 측 공급 측 요인을 공급 측 요인에서 대처한다면 아시겠습니다는 비용 상승 요건을 생산성 증대로 공급 측을 공급 측으로 한다면 소비자에게 전가시키지 않고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윤이 감소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월가에서 보면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좀 너무 과잉됐다. 네. 그래서 김현석 특파원께서는 전에 한번 리플레이션에 대한 기대도 좀 해볼 수 있지 않느냐 하는데 아직까지 그 수준은 아니고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그동안 미국 증시에 억눌렸고 한국 증시에 억눌렀는데 요거에 대한 우려를 좀 완화시킨다는 측면에서 오늘 나스닥 지수가 상당 부분 많이 올랐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오늘 배경화면에 우리 정 PD께서 오랜만에 그 테슬라가 테슬라 뒷 배경이 나온 것은 진짜 오랜만인 네. 것 같아요. 그래서 뒤에서 팔짝 웃는 모습을 이게 보였는데요. 아마 상당히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게 뒷 배경에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회장이 등장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빅테크 기업들이 이렇게 실적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걸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IMF 총회를 결산하면서 세계 경제 입장에서도 기후 변화가 최대 현안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벌써부터 좀 증시에 반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사실 그 일론 머스크 회장이 이렇게 전기차 하면서 기후 변화 관련해서 굉장히 주가에 영향을 받는 분이고요. 네. 그다음에 사실 어제도 이렇게 우리도 탄소와 관련된 대책회의도 열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 주말에 그 IMF 연차 총회를 그 결산하면서 내년에 세계 경제 입장에서는 가장 큰 현안이 기후 변화가 될 것이다. 네. 아시겠습니다. 올해는 기후 변화를 확인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주에 방송에서도 올해는 가뭄이라든가 홍수라든가 네. 이런 쪽에 그레이트를 붙여야 된다. 그래서 기후 변화가 얼만큼 위험한 건지 디스토피아가 얼만큼 위험한 건지 깨닫는 해다. 이러다 보니까 사실 그 IMF 총회에서 세계 경제 현안에 대해서 기후 변화 관련해서 내년도에 세계 경제 최대 그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볼 때 했습니다. 근데 이게 기후 변화가 강조되면 여기에 따라서 사실 이산화탄소 가스라든가 이런 게 생산 프로덕트 프로세스에 이렇게 에너지 청정으로 바꾸지 않는 국가라든가 그다음에 기업들의 주가는 악재인데 반해서 강화되면 여기에 따라서 잘 흐름을 탔던 국가라든가 그다음에 기업의 주가는 기운이 되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난주에 그 이렇게 기후 변화 관련해서 굉장히 강화될 것이다 하다 보니까 국내에서 원전과 관련된 주식이 굉장히 많이 오르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원전과 관련해서 뭐 한전 여기서 뭐 두산 뭐 이렇게 가지고 관련된 그 원전과 관련된 주가가 굉장히 화두가 되고 있는데요. 네. 오늘 사실 그 테슬라의 주가가 굉장히 800한마 연중 최고치에 육박을 하셨을 겁니다. 70달러에 마감했습니다. 아직 이렇게 연중 최고치에 대비해서는 아직 낮은 수준입니다는 이렇게 연중 최고치에 육박하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다음 달에 있을 UN IPCC 협의 요건 이제 정부 간 기후 변화 협약인데요. 요 협약의 26차 당사국 총회가 열리는데요. 지금 상태에서 탄소 제로 2050년 계획 목표 시획을 지금의 이렇게 온도가 또 이상 기온에 따른 그 디스토피아 문제가 올해 것처럼 아주 그레이트가 붙을 정도로 세계 경제 부담이 된 측면에서 보면 2050년까지 가면 안 된다. 안 된다. 이건 앞당겨야 된다 하는 이런 측면에서 우리도 그렇고 그다음에 프랑스라든가 일본이라든가 다른 국가들도 이 계획에 굉장히 그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현안으로 다루고 있는 사안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지금 상태에서 이렇게 탄소 제로의 2025 계획이 앞당겨진다면 결과적으로 보면 원전과 그다음에 기업 경영에 있어서는 ESG 같은 이런 그 external effect 같은 위험성이 그 상당히 중시되지 않느냐 하는 이 측면에서 관련돼 있는 이렇게 주가들이 지금 최근에 올라가는 형향이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증시에서는 원전과 관련된 주가가 올라가고요. 그다음에 이 방송을 통해서는 중국의 전기차 지금 올해 그 최대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죠. 네. 그래서 우리 중국의 전기차라든가 비롯해서 나라 베이스로 거래할 게 글로벌 테마 ETF 같은 것을 많이 강조해드렸는데요. 중국의 전기차 같은 경우에 ETF 같은 경우는 굉장히 최고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개별 업종에 있어서도 이제 테슬라에 대해서 연중 최고치를 육박하지는 않고 있습니다는 최고치를 넘어섰지는 않았습니다는 지금 연중 최고치에 올라감에 따라서 이제는 테슬라에 대한 네드머니
이런 부분이 좀 많이 우려가 완화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개별 종목에서는 시청자분도 이 테슬라의 주가 향방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가지십사 아직까지 연중 최고치를 육박하는 정도, 다른 종목의 주가는 전부 올라왔기 때문에 이게 상대적으로 투자 수익률은 아직 낮은 상태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테슬라에 대해서 이렇게 추천하지 않았습니다는 사실 이제는 개별 종목 차원에서 앞으로 탄소 제로 2025 개혁 앞당겨 하면 원전 그다음에 사실 전기차 같은 이런 쪽에 이렇게 이산화탄소 가스를 이렇게 적게 발행하는 이런 쪽이 좀 주목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보이됐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이렇게 태양광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 부분 이게 신 대체로서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측면을 좀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시청자분이 네. 그 방송이 나가고 나서 굉장히 많이 문의를 해왔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보면 이 태양광에 대해서 일찌감치 눈을 떠서 이 태양광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비중에 투자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만나봤습니다. 어제 월요일 날 자문회의를 통해서 일주일마다 한번 자문회의를 하는 이런 때 있는데요. 그분한테 실제로 어떠냐 하는 측면에서 보면 네. 지금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 초미세먼지, 미세먼지 때문에 사실 그 10년 전에 태양광의 효율보다도 굉장히 많이 떨어진다. 그래서 이상기온에 따라서 우리가 얘기하는 태양광, 풍력, 조력 가지고 상당히 한계를 믿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우리와 입장이 비슷했던 탈원전의 프랑스라든가 일본 같은 경우에 후쿠시마 원전이라든가 이런 거에 비해도 불구하고 지금 전부 그렇죠. 옛날에 있었던 원자료도 좀 재가동하고 영국도 그렇고요. 네. 다 지금 모든 국가들이 이전에 그 휴전했던 원자료도 재가동시키면서 지금 다시 신규로 많이 투자하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그 바이오패스 에너지원에 대해서 관심이 다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네. 다만 이 바이오패스 에너지원에 대해서 우리가 보면 이 바이오패스 에너지는 잠시 좀 이 문제를 말씀드릴게요. 예. 우리가 이제 시골에 이렇게 살면 이제 우리 전앵커는 서울에서 사셨기 때문에 모르시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이제 시골에 자푸를 이렇게 보면 두엄을 만들면 두엄에서 나오는 에너지원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밥을 저먹고 그랬던 게 저희 시골의 모습이거든요. 네. 아마 시골에 사신 분들은 다 아실 거로 생각합니다. 그러한 것이 이제 바이오패스 에너지원인데요. 요 에너지원을 강조하다 보니까 산림까지 훼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바이오패스 에너지원이 산림 훼손한다 측면에서 인도네시아라든가 이런 국가에 제약시키는 요인이거든요. 그러나 사실 자원 훼손을 하지 않는다면 바이오패스 에너지원과 관련된 이런 것이 사실 그 앞으로 탄소 제로 2025 계획을 할 때 네. 앞당길 때 굉장히 중요한 에너지원이다 해서 다시 한번 주목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보이겠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미국 시간으로 오늘, 그러니까 현지 시간 19일이죠. 비트코인 선물 ETF가 상장되고 거래되는 첫날입니다. 이에 따라서 비트코인이 지금 6만 1000달러를 돌파하면서 코인 개미들이 굉장히 웃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사실은 원래는 미국 시간은 18일이었었는데 네. 지금 19일 정도 이렇게 하루 정도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왔다 갔다 하는데 그만큼 비트코인과 관련된 ETF를 이렇게 상장하면 제도적 여건이 아직 갖춰지지 못하기 때문에 예. 그때그때 여건에 따라서 좀 이렇게 일정이 바뀌는 거다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사실은 그 비트코인과 관련해서 밸류가 그렇게 크게 부각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면 일정이 바뀌면 그동안 비트코인이 3만 달러 붕괴되다가 지금 6만 달러가 지난주에 넘는 상태에서 이런 일정의 차질이 보면 주가가 이렇게 비트코인 가격이 많이 떨어져야 되겠습니다는 그대로 6만 1000달러 정도 유지하는 지금 6만 1000달러 유지하고 있죠. 그러네요. 이 정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상장에 대한 어떤 기대가 높은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겠고요. 이제는 그 대중화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그 비트코인이 저렇게 가격이 유지하는 데는 컨돌레스 우리가 페드 부의장께서 앞으로 그 디지털 커런시에 대한 많은 그 문제점을 좀 이렇게 오늘 그 지적을 했습니다. 네. 프랑스의 그 세미나 통해 가지고 그런 것이 9월 달에 발표되는 센트럴 뱅크 디지털 커런시 부분에 대해서 로드맵을 그 파월 의장이 발표하기로 되어 있습니다는 지금 연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컨돌레스 페드 그 부의장이 네. 부의장이 이제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하다 보니까 결국까지 이렇게 되면 시장의 익스펙테이션이 상장에 대한 기대와 함께 결국은 대중화되는 이 비트코인을
페드 입장에서는 경화에 대해서는 새롭게 센트럴뱅크 디지털 커런시 이렇게 만드는 것 이외에도 이 비트코인과 같은 이런 것을 대중화하는 것을 중앙 입장에서 좀 인정하고 흡수하는 단계로 가는 게 아니냐 하는 쪽에 시장의 기대를 형성시킬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스테이블 코인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부회장께서 강조했던 것도 바로 그런 측면이거든요. 만약에 비트코인을 지금 수용한다면 파월 의장도 이제 절대 부가를 해서 부문적 인정로로 되어 있습니다는 부의장도 앞으로 디지털 화폐에 대한 문제를 좀 지적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비트코인과 그 다음에 센트럴뱅크 디지털 간의 스테이블 코인 문제에 대해서 명확히 입장을 더 정리할 거다. 그렇다 보면 일반적으로 비트코인이든가 이런 가상화폐 분야에서 일방적으로 무시하지는 않을 것이다 하는 이런 측면이 작용해서 일정이 하루 정도 지연된다 하더라도 과거에는 일정이 지연되면 거품 있는 상태에서 확 빠져야 되는데 오히려 비트코인 가격이 6만 1000달러로 어제 그 6만 원 붕괴됐던 수준이 다시 회복되는 게 바로 그런 측면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 증시로 넘어가서 어제 한국 증시의 외국인 자금 유입세가 지속되면서 삼성전자는 7만 원대 그리고 코스피 지수는 3000선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까요? 네, 어제 그 중국의 성장률 아주 안 좋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네. 우리 코스피 지수는 3000선 그렇게 유지하고요. 삼성전자는 어제 한 100원 정도 더 올라서 극단적 비관론에 가장 요체가 되는 삼성전자는 어제 중국의 그 성장률 둔화 속에 사실 올랐습니다. 또 외국인 자본도 한번 보겠습니다. 외국인 자본 코스피 시장 한번 보겠습니다. 올해 이번 달 들어서 14일까지 한 2조 7천억 정도 나왔는데요. 어제 그 외국인들이 코스피 시장에 들어온 거 보면 15일 지난 주말에 여기 이제 395억 달러 이제 395억 그렇게 매수세가 됐죠. 네. 그래서 지난 주말에 15일 날 860억 매수대에 이어서 어제도 359억 들어왔습니다. 네. 그래서 삼성전자가 이렇게 외국인의 삼성전자에 대해 동향에 대해서는 다른 측면도 있긴 합니다만 대형주 국가사고 대형주 하는 바람에 어제 그 현대차도 한 1000원 정도 이렇게 올라서 대형주들이 전반적으로 좋은 모습과 함께 중국의 여러 가지 전문가들이 성장률이 굉장히 떨어졌다 하는 이런 비관론 속에서도 한국 증시가 굳건히 버텼다 이렇게 보였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미국의 3대 지수 중에서도 나스닥 지수가 상당히 올라갔고요. 그다음에 삼성전자와 관련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비교적 이렇게 큰 폭으로 올라왔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한번 오늘 그 나올 수 있을까요? 한번 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0.7% 올랐죠. 네. 오르고 그래서 국내 증시 입장에서는 오늘 아까 서상현 본부장께서도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는 대체로 좋은 모습으로 전개되지 않겠나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한테 우리가 뭐가 어려울 때 가슴에 못 받는 행위는 좀 하실 필요가 없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아주 잘 나갈 때에는 균형 좀 경계를 하고 아주 안 나갈 때는 사실은 이렇게 그 너무 극단적인 비관론 이런 쪽에서 좀 벗어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런 측면에서 앞서 이제 말씀한 대로 월가에서 회자하는 게 네. 상위 10%가 89%를 갖고 있는데 그것도 기득권층, 대부분 다 기득권층인데 주가가 떨어지겠느냐 한 쪽을 시청자분한테 양해를 구하고 말씀드린 것은 그런 측면에 균형의 미각을 좀 가져달라 하는 이런 말씀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드린 거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관심이 됐던 중국의 3분기 성장률이 발표가 됐는데 지난 1분기, 2분기 때와 마찬가지로 좀 말이 많은 것 같아요. 말이 많죠. 네. 사실 어제도 이렇게 중국의 그 3분기 성장률 워낙 관심이 되다 보니까 0%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는 지수가 또 있었고요. 근데 이 방송을 통해서는 어제 시청자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한 5% 전후에서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장률 전년 그 동기비 기준으로 4.9% 나왔죠. 대체로 5% 전후에서 나왔죠. 그런데 네. 사실 이것이 월가의 예상치가 5.2% 예상됐거든요. 그 5.3% 예상하는 게 있고 5.1%에서 평균적으로 5.2%다 보니까 이 월가의 예상치 대비해서는 상당히 좀 낮게 나왔기 때문에 뭐 상당히 낮게 나왔다기보다는 여보다 낮기 때문에 부진하다 하는 이런 쪽의 평가가 나온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일부의 그 극단적으로 0%까지 나올 것이다. 공급망 전력난 뭐 해가지고 굉장히 올 것이다 하는 측에서 보면 상당히 다양한 시각 아니겠습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이렇게 평가가 엇갈리고 있는데요. 지금 또 그 엇갈리는 평가에 대해서 시청자 여러분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그 부지런하는 전문가들의 시각과 관계없이 증시는 상당히 잘 버텼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같이 상해 지수는 4포인트 이렇게 하락했고 홍콩 지수는 오히려 올랐습니다. 홍콩의 엣지 지수라든가 뭔가에서 요새 ELS 관련해서 굉장히 관심이 높은데요. 네. 홍콩의 엣지 지수는 올랐습니다. 한국의 코스피 지수도 8포인트 떨어졌고 이제 보합세죠. 코스닥은 오히려 올랐습니다. 한 가지 의미가 있는 것은 보통 중국이 그 성장률이 이렇게 낮아지다가 부진하다고 하면 단기 부양책입니다. 근데 기대가 나오거든요. 근데 중국의 인민은행이 단기 부양책이 없다 하는 이러한 이렇게 속에서 중국이 그 성장률이 4.9%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증시가 이렇게 버텼다는 측면에서 이렇게 보면 상당히 의미가 있다. 그래서 달리 해석하는 측면도 강하다 하는 것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석을 어떻게 해야 할지 상당히 좀 의문이 드는데 일부 비관론대로 부진하다고 봐야 할지 어떻게 평가를 해보면 좋겠습니까? 어제 부진하다고 평가하는 것은 시장 예상치 대비해서 낮게 나왔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네.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예상치가 어디가 기준이 됐냐 이거 문제입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어제 예상치에 부진하게 이렇게 평가하는 것은 월가 예상치입니다. 월가 예상치입니다. 네, 월가 예상치이기 때문에 사실 중국 내부적으로 보면 이런 부진하다는 평가가 나오지 않는 사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대목에 있어서는 예상치가 어느 예상치냐 이렇게 이런 측면에서 한번 평가해 보실 문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중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중국의 그 경기가 회복 국면이냐 아니면 침체 국면이냐 할 때 MBR, 미국의 전미경제연구소에서 성장률 같은 분기별 수준은 2분기 연속 플러스가 나오면 경기 회복 국면이다. 마이너스가 나오면 침체 국면이다 이렇게 하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미국의 전미경제연구소에서 보면 중개 성장률이 어제 전년 동기비로 4.9% 나왔습니다는 전분기 대비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2분기는 1분기 대비했죠. 플러스 1.3%입니다. 그러면 전년 동기비 3분기에서 4.9%지만 2분기 대비해서 0.2%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2분기 연속 전분기 대비해서 플러스 성장세가 나왔기 때문에 회복 국면에 있어서는 MBR의 공식적 판단은 회복 국면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중국의 전년 동기비 성장률이 2분기 대비해서 낮게 나왔습니다는 다른 국가도 성장률이 낮게 나오지 않습니까? 중국만 나쁘게 나오겠습니까? 다른 국가도 나쁘게 나오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미국의 성장률 한번 보겠습니다. 이달 말에 발표되는 3분기 성장률 지금 3.5% 정도 내외로 나온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면 미국의 전분기 대비 연율 성장률로 이게 공식 통계죠. 2분기가 6.6%, 6.5%, 6.6%니까 3분기에는 지금 예상치대로 3.5% 나오면 다른 국가도 나쁘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을 비교해 봐서 왜 중국의 성장률이 굉장히 낮게 나왔다. 신문에 도배를 치는데도 불구하고 증시라든가 그다음에 이런 측면에서는 이렇게 좀 건전하게 버틸까 하는 측면은 사실상 이론적으로 어떤 것을 반드시 월가 예상치만 예상치냐 하는 측면에서 한번 판단 보시고 그다음에 경기에서 보면 공식적으로 2분기 연속 성장률이 플러스 나왔다. 회복 국면이다 하는 측면. 그리고 중국만 성장률이 나쁘게 나왔느냐. 공급망 부족이라든가 이런 측면은 중국만이냐. 다른 국가도 영향을 미친다. 다른 국가도 성장률이 나쁘게 나온다. 네. 투자는 상대 비교다. 우리가 지난번에 그 IMF 전망치에서 7월 전망치에 비해서는 다른 국가들은 조정했는데 주로 선진국이 됐죠. 근데 우리는 IMF 분류상 보면 선진국에 해당되거든요. 그래서 7월 전망치를 그대로 유지했다 하는데 잘못됐다. 왜냐하면 사실 그 10월의 전망치 보면 미국의 성장률은 조정하더라도 7%, 6%다. 한국은 7월 전망치 유지하더라도 4.3%다. 투자는 크로스 액션 데이터다. 그래서 미국이 더 건전한 거다. 예. 하는 측면을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상대 비교다. 나쁘면 나쁜 대로 상대 비교를 하실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중국만 성장률이 나쁩니까? 미국도 저렇게 나쁘게 나오는데 한국도 3분기 성장이 나쁘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을 가지고 해석하실 필요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통계 방식입니다. 작년에 중국의 3분기 성장이 좋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베이스가 좋다 보니까 당연히 4.9% 베이스백 되면 나쁘게 나오는 겁니다. 나쁘게 나오는. 그래서 전분기 대비로 보실 필요가 있다는 것도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엇을 기준으로 두느냐, 그리고 통계 방식에서도 여부가 갈라지기 마련이고 다른 국가들과의 상대적인 비교를 통해서 해석의 여지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세 가지를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에 중국의 3분기 성장률이 발표되고 나서 중국이 단기적인 부양책을 내놓을 가능성이 오히려 없을 뿐만이 아니라 시진핑 주석이 웃었다라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래서 아마 뒷배경도 준비가 되어 있겠죠? 네, 뒷배경에 시진핑 국가주석이 보통 성장률이 이렇게 그 예상치보다 월계 예상치보다 나쁘게 나올 때는 굉장히 이렇게 되는데요. 상당히 중국 내부에서는 전혀 3분기 성장률에 대해서 앞서 말씀드린 같이 그런 요인 이외에 네. 중국에서 전혀 당혹스럽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왜 그럴까 하는 측면은 올해 중국의 계획경제에서 3월 달에 양에 대해서 중국의 성장률 방식이 고성장을 지향하는 방식에서 질적으로 내수를 중심으로 하는 성장으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고성장을 지향할 때 성장률이 나쁘게 나온다면 당혹스럽겠죠. 그런데 중국이 3월 양에 대해서는 자 이제는 고성장한다. 고성장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고성장하면 불균형이 더 심화된다. 중국 내부에서는 고성장이 불균형이 더 심화된다. 네. 그리고 고성장하면 미국과 충돌이 심해지겠습니까? 안 충돌이 심해지죠. 네. 그런 측면에서는 중국이 올해 3월 양에 대해서 성장 방식이 1978년 개방 정책을 추진하고 높은 성장을 유지하는 시각에서 바뀌었거든요. 내수 위주의 쌍수란 전략을 바뀌었습니다. 아까 서상현 본부장께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지적했습니다. 소매 판매는 건전하다. 소매 판매는 내수의 상징이거든요. 그런 측면을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측면입니다. 그래서 성장 전략을 볼 때에는 사실은 중국이 올해 3월 양의 대회를 통해서 내수 위주의 고성장보다는 질적인 성장으로 도모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장률이 이렇게 나쁘게 나올 때는 과거의 관념에 젖었을 땐 부진하다 부진하지만 중국이 의도된 대로 간다. 의도된 대로 간다. 그러면 성장률이 이렇게 낮아질 때는 의도된 대로 가는데 중국 내부에서는 그게 부진하다고 평가 나오느냐. 부진해서 단기 부양책이 나오느냐 하는 것을 시청자 여러분 판단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중국의 성장률이 나쁘게 나온 과정에서 극단적 비관론을 이런 생각으로서 다시 한번 우리 그 동학개미 분이라든가 증시 참여자를 울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는 중국의 성장 계획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계획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을 이렇게 보시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수 위주의 질적인 성장률을 성장률 쪽으로 간다는 측면에서 보면 어제 성장률이 이렇게 4.9% 떨어진다 하더라도 단기 부양책이 과거의 고성장일 때는 성장률 떨어지면 단기 부양책이 바로 났거든요. 안 나오는 네. 이유다. 그래서 어제 상해 지수가 이렇게 4포인트 정도 떨어지는 것은 단기 부양책이 나오지 않을 것을 아는다는 데서 이렇게 상해 지수가 이렇게 소폭 떨어졌던 게 의미가 크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은 성장 전략이 바뀌었다. 고성장에서 내수 이제 질적인 성장을 바뀌었다. 왜 그럴까? 첫 번째, 1인당 GDP가 이렇게 만 달러가 넘었습니다. 중국의 인구는 14억, 그다음에 호적제에 대해서 공식화되지 않은 1억까지 보면 16억이 됩니다. 이제 16억 인구가 1인당 GDP가 만 이렇게 구매를 갖췄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내수 위주, 아우타키적 내수 위주의 경제 독립성과 안정성을 가지는 게 중요합니다. 네. 과거처럼 고성장하면 미국과 경제 패권에서 굉장히 뭐냐 마찰이 빚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어제 성장률이 사실상 그 4.9% 이렇게 낮게 나옴에 따라서 올해 성장률을 미국에 떨어질 것이냐 하면 사실 이 대목도 굉장히 좀 관심이 됐었죠. 언제부터. 네. 근데 지금 IMF 예측으로 보면 자 미국이 올해 성장률 6%, IMF 전망치죠. 중국은 8.1%입니다. 근데 모든 예측 기관의 올해 성장률을 보면 미국이 한 6%를 최문으로 나올 겁니다. 그리고 중국은 지금 한 7.5% 이상 아주 미묘한 7.5% 밑으로 낮게 보는 게 없거든요. 7.5% 본다면 올해 47년 만에 미국의 성장률이 중국을 제칠 것이다 하는 이 대목은 안 될 것이다. 그런 측면이 경제 패권을 놓던 시진핑 입장에서는 그렇게 당혹스럽지 않고 이 만 회심의 미소를 짓는 요인이다 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도된 성장률을 낮추는 것은 그거는 뭐냐? 성장률이 부진하다 이렇게 평가할 수는 없다. 내가 의도된 대로 가는데 성장률이 부진하겠느냐? 그건 잘못된 거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 결론을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중국의 3분기 GDP 성장률이 발표된 이후에 한국 증시는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석을 해봐야 할까요? 네, 우리가 이제 계획경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의도 여부가 중요합니다. 의도 여부가. 그리고 성장의 구조가 어느 쪽으로 바뀌었느냐 하는 측면이거든요. 중국 입장에서 보면 사실 시청자 여러분 중국이 고도 성장 수출 지향적으로 하면 한국과 충돌을 빚을 수밖에 없죠. 예를 들어서 제3자에서 중국과 한국의 ESG에서 Export Specialty Index 같은 경우는 굉장히 경합지수가 높았습니다. 그때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은 중국의 성장률이 바뀌게 돼서 내수 위주지 않습니까? 네. 내수 위주니까 내수 시장이 커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과거 중국의 성장률이 이렇게 우리와 수출 경합이 있을 땐 중국의 성장률이 떨어지면 우리 입장에선 사실 좀 증시에 부정적이지만 중국의 내수를 확대시키는 쪽으로 간다면 성장률이 떨어지더라도 우리 수출에 있어서는 그렇게 큰 문제가 되겠지는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측면이 우리가 중국 경제 관련해서 보실 필요가 있거든요. 내수 확대되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단순히 과거처럼 성장률이 낮아지면 우리 수출이 안 좋아지고 우리 수출하면 증시가 아주 안 될 것이다. 비관론. 이게 아니고 중국의 성장률이 낮아지더라도 내수가 구매력과 체제는 내수가 커진다. 그럼 우리 수출은 증대하겠죠. 우리 수출은 증대겠죠. 중국의 성장률이 떨어지더라도 그런 측면에서 보실 필요가 있다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방송 시간을 너무 지체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중국의 성장률 4.9%인데도 어제 그 부진하다 과거 관념에 젖어서 중국의 성장 목표치가 바뀌는데 불구하고 과거 관념에 젖어서 나쁘다 이렇게 평가하는 시각에선 바뀔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상치보다 부진하다고 해서 그것이 나쁘다라고 이야기를 하기에는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중국의 GDP 3분기 성장률에 대한 깊이 있는 해석 들어봤고요.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